왜요? 오늘 되게 멋있으신데요? 뭐가 멋있어요? 설명 한번 해주세요. 패션이요? 설명할 게 뭐가 있나요? 그냥 편하게 입고 온 건데. 네, 뭐 계속 일 없으면 대구에서 락파 나가서 놀고 있어요. 애기 보고 있고. 네. 네, 한번 갔다 오려고 하고 있어요. 어디 가세요? 아직 그걸 못 정했어요. 일본을 갈지 좀 따뜻한 곳에 좀 갔다 올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스포츠 서울 2023 올해의 상 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회 이 선수가 웅장한 등장곡과 함께 등판하면 상대팀은 역전 의지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름 석자만으로도 상대팀의 추격 의지를 꺾는 그 선수. 한국 프로야구 각종 세이브 기록을 모두 갖고 있는 이 선수입니다. 일단 3년차의 최소 경기 100세이브 달성을 시작으로 334경기만에 달성한 200세이브는 세계 신기록입니다. 그리고 지난 6월 한미일통합 500세이브 금자탑을 쌓았고요. 지난 10월에는 KBO 리그 최초로 통산 400세이브를 달성했습니다. 우리 시대 끝판대장 삼성라이언즈 오승환 선수가 2023 올해의 상 기록상의 주인공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름 석자만으로도 정말 존재감만으로도 기록 그 자체의 선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최근에 오승환 선수 입단 당시부터 뭐 정점을 찍었던 전성기 시절 사진을 제가 보고 왔는데 네. 외모도 실력만큼 변함이 없어요. 네. 피부도 좋고요. 네. 박진만 감독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오승환입니다. 아... 오랜만에 오니까 좀 떨리네요. 네. 이렇게 스포츠 서울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렇게라도 한 번 더 인사를 드릴 수 있게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올 시즌 좀 저 역시도 그렇고 이런 기록을 세우긴 했지만 팀적으로 너무 아쉬운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해서 팬분들에게 너무 죄송한 마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록을 올릴 수 있도록 또 뒤에서 항상 제 뒤에서 수비를 해주는 팀 선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초반에 조금 부침을 겪었지만 몸 상태에 있어서는 뭐 자신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고 큰 부상은 아직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기 때문에 몸 상태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자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세이브 기록 자체가 팀의 1승을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뭐 세이브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기억이 많이 없어지긴 하는데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이제 400세이브 했을 때 또 올 시즌 마지막 등판 경기가 400세이브로 이어져가지고 그 기억은 조금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야구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떠는 성격이 아니라서 네, 이 자리가 더 떨리는 것 같고요. 항상 이런 자리는 좀 불편한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좀 불편합니다. 지금은 가장 많이 듣는 게 몸 상태 또 나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뭐 부정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또 성적도 그렇고 그렇지만 팀에 정말 도움이 되고 팀이 경기를 이기는 데 있어서 후배들하고 잘 조합을 이룰 수 있는 또 많은 야구 팬분들에게 이제는 세이브도 중요하고 팀의 승리도 중요하지만 감동을 드릴 수 있는 마음에서 그런 투구를 꼭 하고 싶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시상식장에 왔는데 상 자체가 이제 올해 기록이라는 상을 받게 됐어요. 근데 이 세이브라는 기록 자체가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삼성 라이온즈라는 팀이 있고 또 저를 또 세이브해주고 저를 또 수비를 해주는 팀 동료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록을 세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 팀 동료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시상식장을 와보니까 삼성 라이온즈 팬분들에게 조금 미안한 마음이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삼성 라이온즈 선수들이 이런 시상식장을 앞으로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또 오늘 상대 어떤 LG 트윈스가 29년 만에 우승한 걸 보니까 조금 저도 모르게 지금 여기서 막 뭔가 오늘따라 좀 끌어오는 것 같아서 좀 샘이 나기도 하고 예. 내년 시즌에는 항상 뭐 이렇게 말로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좀 더 좋은 성적으로 또 팀이 강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